진짜 이럴 때는 진짜. 어, 걸어봐. 장인의 어떤 느낌이 나는데? 그렇지 않아? 괜찮아? 완전 연우체 장인입니다. 그러면서 일 시켜먹으려고 그런 거지? 네? 아니 한 번만 더 봐라. 연장질에서 이 짬밥의 냄새가 짠내가 풀풀 나잖아. 요 순서를 이렇게 보면서 양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계산을 해야 돼. 타이밍을 맞추는 거는 사실 되게 쉽거든. 저렇게 타이밍 맞추고 그 다음에 실제로 1번이 진짜 폭발 행정이 맞는지 캠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안 그러면 나처럼 삽질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볼보처럼. 근데 진짜 이게 틀어지는 경우가 응? 거의 없죠. 틀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내가 볼보에서 그것 때문에 깨달으셔가지고 그 다음에 깊은 깨달음을 느껴. 깊은 옛날 차들은 깊은 빡침을 느끼나? 중샷부터가 아니었대. 그치. 우리처럼 옛날 사람들은 그런 그런 경우가 없는데 요즘 사람들은 신경 써야 되는 거야. 옛날 뿐. 옛날 뿐. 고인물. 옛날 뿐. 고인물 인정. 아, 더 옛날 뿐. 아씨. 정성을 다해서 조립하는데 건들지도 못하게 해요. 그래? 아니 그냥 혼자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거지. 혼자 하신다고 건들지도 못하게. 그럼 넌 딴 거 해라 이거. 녹화한 카바가 너무 오래돼서 요거는 아무리 부품을 절약하려고 해도 기존 걸로 작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나중에 누유가 되면 재작업을 해야 되니까 아예 신품으로 수값이 들더라도 교환해서 지금 조립하고 있고, 지난번에 다 부러졌던 가열 플러그는 신품으로 교체해서 지금 조립을 하고 있어요. 조립하는 선수는 어디 갔죠? 우리 팀장님이 조립하고 있어요. 워터 펌프랑 썸머스텟 하우진 요 세 개를 다 신품 제작하고 요 냉각수 상부 커넥팅까지 새 걸로 장착해요. 이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오래되면 안에 플라스틱의 내구성이 떨어져요. 뭐야, 머리 부딪히는 거야? 제가 막 머리 박아버리지 마. 뭐라 하셨는데 못 들었어요. 씻는 거지. 못 들은 게 아니라. 왜 좋아서 옆에 있는 거냐고. 다 들었네. 그러니까 다 들었네. 사투리라 못 알아들은 거야? 아, 그래서 그랬나? 부산 사람 인구가 얼마인데 지금 무시하는 거 지금 경상도?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건데 그거? 무시라뇨. 부산 광역시인데 광역시. 큰일 나. 다구리 당해 장수면. 서울특별시. 이럴 때는 진짜. 웃는 이는 확실한. 이는 하는 거야? 손만 잡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네, 아니 계속 제자리 같은데? 아, 그거. 뭐 데이트 뱉어도 못하게 하니까. 오늘 데이트 한다고? 스타필드. 너 쫓아간다 진짜. 스타필드에서? 괜찮아요. 어? 만날 확률이 별로 없어가지고. 응? 라이브 쫓아가지고 카메라 켜고 스타필드에서? 거기도 얘기한 거잖아요 방송에 인포메이션 가가지고. 명품 강동구에서 오신 김경찬 씨를 탔습니다. 키는 183. 못할 것 같죠? 할걸? 하고도 남을 것 같아. 남자 나이가 40대 중반이 넘어가면 뭐 별로 쪽팔린 게 없어. 아, 그럼.
엔진과 접합면에 있는 이물질을 먼저 제거하고 가스켓의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눕혀야 되는 인젝터를 지금 하나씩 꽂아두고 있어요, 지금. 엔진이 올라갔고, 엔진 올라가는 영상을 못 찍었어요. 제가 없는 동안에 얼른 올려버렸더라고요. 일단 지금 시동 걸려고 연료 라인에 블리딩하고 시동 거는 모습 한번 영상으로 담아볼게요. 별 특별한 이슈는 없죠? 트리거링 진행 중. 2분 58초. 그럼 여기서 소리가 나. 19mm 여기 살짝 풀어보면 아마 나올 거예요. 어, 걸어봐. 아, 엔진 소리 좋네. 출근하고 첫 번째 엔진 작업 소감이 어때? 당연히 해낼 줄 알아. 어? 당연히 해낼 줄 알아. 모두 그 막 힘 내리는 것 같아. 하나하나 다 한 번 바꿔야 돼. 시동 걸고, 광해 놓고 시동 걸고, 그러고서 다시 오일 한번 빼고 신유로 이제 교환을 할 거예요. 이제 작업이 거의 막바지 작업이고. 도망가. 아, 여기 카메라 본다면 그만 둬야 돼요. 다시 와. 여기 카메라 보방하면 안 돼요. 누나 보내려고. 보내고 싶어서 그런 거야?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자, 이제 이 X5는 시동이 다 걸렸고요. 그동안 차량 관리의 부재로 인해서 타이밍 체인이 끊어진 거 외에도 추가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굉장히 많았던 차량이고, 뭐 주행을 하다 보니까 등속 조인트도 문제가 있었어요. 등속 조인트까지 교환을 하게 되었어요. 뭐 엔진 마운트, 미션 마운트, 그리고 겉에 벨트, 워터 펌프, 뭐 기타 소모품 종류들을 전부 다 같이 교환하게 된 케이스였고, 뭐 체인이 끊어지지 않았더라도 비용이 좀 많이 들었을 법한 차량이기 때문에 노후 정도를 감안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같이 병행을 했어요. 비용이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다행히 차량은 별 문제 없이 뭐 마무리가 됐어요. 출고 준비 완료됐고요. 이제 작업이 끝났습니다. 빵! 그렇게 놔야 전 내 차가 나오지. 아니다, 위험해서. 나 한량같이 보여. 이게 분명히 누군가 뭐라고 할 텐데. 아, 그래? 타이밍이 처음에 넘었을 때 여기가 아마 타격을 입고 깨졌을 거야. 깨지고 태핏이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시동이 걸렸던 거지.